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커피 포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라늄을 심는 방법을 한번 알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라늄들을 많이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품종들도 많고 종류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수행을 만들고 또 어느 용기에서 심냐에 따라서 어느 화분에 심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데다 심고 또 이런 유리관에다가 컵에다 이렇게 심어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라늄은 제라늄 특성에 대해서 알면은 뭐 어디에다 심어도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성을 잘 모르면은 뭐 고정관념이 꼭 화분에다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뭐 용기에다 키워도 되고 이렇게 이런 용기에다 키워도 되고 이런 커피잔에다 키워도 되고 또 뭐 배수가 안 되는 데다 키워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분에다 키워도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제라늄은 다육성 식물입니다. 물을 많이 주면 입에다 물을 많이 이렇게 함유하고 있고 물을 조금 주면 입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걸 이용을 해서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양을 줄지를 알면은 이런 데다 심을 수가 있어요. 꼭 화분 아니어도 이렇게 커피잔에다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커피잔에다 한번 심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커피잔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심을 나오는 품종이 이렇게 키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작은 데다 심으면 좀 작게 자랄 거고 큰 데다 심으면 좀 크게 자라고 그럴 겁니다. 자, 이 커피잔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토. 그리고 이렇게 또 난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석.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난 한번 심고 싶다. 이 크기가 이만합니다. 한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고, 뭐 크기가 한 15c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 일단 배수층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난석으로. 한 3에서 한 5cm 정도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배수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이 줘도 여기에 고입니다. 물이 여기서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주고, 저는 이제 우리가 배수가 잘 되는 이제 피트모스에다 퍼레이트를 많이 섞은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느냐, 이거는 이제 미시즈 컬트라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미시즈 컬트라는 품종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흙을 좀 털습니다. 이렇게 위에 털고 밑에 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종을 사거나 아니면 제라늄을 가져왔을 때, 양액을 많이 먹은 제라늄이나 비료물을 많이 제라늄들은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라늄들을 분갈이할 때는 바로 해지 말고,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있다 분갈이하고, 우리 농장처럼 물로만 키운 제라늄들은 뿌리가 튼튼합니다. 이렇게 털어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털고, 이 용기에 들어갈 양만큼 이렇게 딱 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게 심고 나서 물을 갖다가 이 투명한 용기에 보이기 때문에 물을 말랐을 때만 물을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말고 조금씩 자주. 조금씩 자주. 예를 들어 이거 같으면 한 컵 정도만 이렇게 주고 거대게 살짝 젖을 정도로. 처음 심었을 때는 흠뻑 여기까지 젖을 정도로 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거득이 말라면 한 컵 정도 이렇게 싹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주다 보면은 큰 잎은 떨어져 버리고 이제 작은 잎만 남고 새로 나온 잎은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동정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여기서 되고, 물을 흠뻑 주면은 물 조정률도 없으니 잘못하면 감습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항시 조금씩 자주 물 말르면 물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얼라닌즈 시클레너브라는 품종인데, 자, 얘는 내가 물을 조금 주니까 잎이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아지고 꽃은 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 2cm, 한 3cm에서 5cm 정도 배수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자, 이걸, 또 이걸 위에부터 이렇게 틀어줍니다. 위에부터 틀어주고,
이게 매트를 틀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분갈이할 때 이렇게 털을 때는 오래된 것들을 주로 분갈이 이렇게 털어주는 겁니다. 새로 삽목했거나 비료물을 많이 재배한 것들을 이렇게 털어주면 뿌리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떨고 흙을 채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어주면은 이것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꼭 화분이 아니어도 여기서 이렇게 착자 이렇게 쭉 놔두고 키워도 됩니다. 물 받침이 없어도 이렇게 여기 배습층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여기에 물을 언제 줄지 알아야 됩니다. 언제 줘야 되냐? 이게 흙이 말랐을 때. 그리고 흠뻑 말고 한 이 정도만 물이 터질 정도로 물을 주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또 이게 마르면 그 정도만 물을 주고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옮기는 지 한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제 이게 말랐을 때 물 살짝 주면 됩니다. 거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옮기는 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물을 말리다 보니까 떡잎이 지고 이제 새로 나온 잎이 이렇게 작아지고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나온 잎은. 자, 이것을 옮기는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겁니다. 그 대신에 이거 용기가 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용기가 크다 보니까 잎이 좀 커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물을 좀 더 조금 줘야 됩니다. 왜? 이 화분이 크니까 나도 모르게 물을 마준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고, 요것은 한 1년 정도 됐으면 옮기는 지. 이게 이렇게 막히는 게 옮기는 지요. 이것. 자, 오늘은 이제, 제라늄, 이 커피잔이나 이렇게 유리관에 어떻게 심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